총선을 앞두고 거센 인적 쇄신 바람 속에서도 무풍지대처럼 조용했던 대구 경북에서 첫 불출마 선언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쇄신 대상으로 꼽혔던 친박계의 도미노 불출마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행자부 장관을 지낸 정종섭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대선 패배의 책임을 물어 친박계 불출마 요구가 큰 가운데 대구 경북 첫 불출마 선언입니다. 보수 정치와 보수 정부의 대실패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과 기득권에 매몰되어서 낡은 정치를 해오던 세력들이 이제는 퇴진을 하고. 지난 총선 때 대구 경북은 한국당 공천 파동의 핵심 지역입니다. 민심과 관계없는 내리꽂기 공천이 잇따랐고 대구 경북 현역 의원들이 공천 파동의 최대 수혜자인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에서 대구에 대해서 해준 것이 뭐냐. 당의 실권을 가진 사람들, 당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대구 경북에 자기 세력 심어서 자기 세력 확장시키는데 거기 이용했을 뿐입니다. 한국당은 현역 의원 30% 공천 컷오프와 50% 교체를 공언해왔습니다. 그동안 영남권 중진 험지 출마와 친박 책임론에도 지역 의원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 의원은 전 정권에서 고위직을 지낸 추경호, 곽상도 의원 등과 함께 대표적인 친박으로 꼽힙니다. 이번 불출마 선언이 지역 의원 불출마 도미노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